캐릭터 레드 카펫. 출연 배우의 이름만으로 벌써 화제인 작품 커넥트의 빛나는 배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장르 불문, 주연 조연 단역도 가리지 않고 어떤 캐릭터든 충실하게 해내는 천상 배우 고경표. 모든 작품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존재감 있는 배우 김혜준.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네. 아니 우리 혜준 씨는 제가 정말 킹덤에서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눈여겨봤던 배우인데. 네. 여기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실물이 더 애띄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충전. 네. 우리 경표. 네. 롱타임 노씨. 네, 엄마 예. 오랜만이에요. 아, 우리 경표는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가장 행복해 보이네. 요즘 네, 요즘 약간 비숙입니다. 예. 정말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그 시상식에서 정말 빅히트를 쳐서 그 행복했던 모습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맞아요. 보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와. 우리 경표 고경표 씨도 그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실 그게 막 그렇게 회자될 줄 몰랐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시상식 즐기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즐겼을 뿐인데 네. 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행복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얼굴이 지금 해피인데 완전 해피해피야. 예. 완전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딱 네. 누가 봐도 비숙인 걸 알겠고 이제 작품 들어가면 또 죽음의 다이어트 또 하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예. 또 놀 땐 놀고 그러니까. 또 일할 땐 확실히 일해야 예. 되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을 맘껏 누리고 있는 배우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혜준 씨도. 아 네 안녕하세요. 최여정의 파워타임에 처음 놀러 온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건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혜주 씨는 오늘 처음이고 네. 예, 우리 네. 경표 씨는 그때 질퇴하신 때 네, 그렇죠. 그때가 벌써 6년 전. 아, 그러게요. 예.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정석이고 효진이고 다 미혼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다 결혼했다고. 맞아요. 예, 6년 전에 아이고 이거 봐 이때 이때 성수기. 성수기. 성수기부터 또 막 일할 때. 네, 한창 일할 때. 저렇게 말로 지금 반쪽이잖아요. 시즌. 예, 시즌 때. 예. 와 저런 시절이 있었군요. 야, 그래 경피 엄마가 너무 너무 안겼네. 와 네. 김미영 씨가 예, 두 분 대학생 CC 같아요. 네. 날씨는 추운데 스튜디오 안은 파릇파릇 풋풋하네요. 눈이 즐겁네요. 네. 그리고 이 진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혜준 씨가 읽어볼까? 고경표, 김혜준 두 분이 나란히 계신 모습을 보니 약간 닮은 느낌도 들어요. 요즘 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할까요? 맑고 순수한 느낌과 섬뜩한 느낌이 공존하네요. 아니 근데 맑고 순수한 느낌과 섬뜩한 느낌이 공존하네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 두 분이 왜 나오셨는지를 살짝 안 것 같아요. 네. 자, 커넥트 포스터 뒤에 이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매력적인 두 분이 나오는 시리즈 커넥트 오늘 저녁 5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내용인지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단 커넥트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커넥트라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고 그 커넥트 중에 한 명인 동수라는 인물이 장기 밀매 조직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한쪽 눈을 빼앗기고 살인마한테 그 눈이 이식이 돼요. 그래서 둘의 시야가 공유되면서 동수가 그 살인마를 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고경표 씨가 맡은 역할은? 저는 살인마입니다. 와, 가능할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가능합니다. 광고 나갈 때 살짝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해맑은 얼굴에 이런 해피한 얼굴에 그런 거. 근데 그게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도전하고 싶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쵸? 너무.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 해보고 예. 싶었고 그동안 또 제가 해오지 않았던 캐릭터여서 더 약간 욕구가 불타왔던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저 자신을 믿었어야 했고 예, 예.
그 믿음이 좀 잘 전달되기를 네, 바랍니다. 감독님은 뭐래요? 주변에서. 감독님이랑 작품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감독님 예. 일본 분이신데 굉장히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 디렉션이나 어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셨고 배려심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존경하던 감독님이어서 함께 작업했던 게 영광이었습니다. 네. 와. 너무 기대가 되면서 과연 고경표 씨가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경표 씨 하면 늘 좀 해피하고 맑고 좀 이런 그런 유쾌하고. 네, 그런 네. 순수한 청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표 씨가 맡은 역할이 연쇄 살인마 오진서. 네. 우리 그러면 혜준 씨가 맡은 역할은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안구를 빼앗긴 동수의 조력자 역할입니다. 아, 그럼 여자친구?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조력자. 네, 조력자인데 아, 어딘가 같은 모를 업자나? 아, 보면 알까요? 네, 예, 어딘가 예. 모를 미스터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친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캐릭터 모두 평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사실 굉장히 하고 싶은 그렇죠. 도전 그렇죠. 도전 욕구가 생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커넥트는 시리즈 드라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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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부작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예. 하고 있는 오리지널 한국 시리즈고요. 6개입니다. 6개. 네, 6부작. 그럼 매주 수요일 5시에 공개가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 이번에는 수요일에 3개? 아니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6부작이 동시에 예. 공개됩니다. 오늘 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보시면 그거 너무너무 시원하네. 네. 속 시원하게 예.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어머 또 밤을 새야 해요. 네. 그치 이게 빠져들면 밤을 새게 되더라고. 아, 좀 워워 네. 할까? 오늘 한 두 개만 볼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실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네. 아, 그러면 아예 주말까지 안 열까?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오늘 5시에 네. 이제 공개가 되는데 두 분은 방송을 보셨어요? 못 봤죠. 완성 제대로 된 완성품은 네. 못 봤죠. 3부작까지만 봤고 두 분은 어디서 첫 방송을 보실 거예요? 저 아직 뭐 집 아닐까요? TV가 있는. 아 저는 예정은. 이제 오늘 이 라디오 끝나면 이제 화보 촬영이 있어서 예. 그거 찍으면서 아마 핸드폰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원래 그런 거 볼 때 뭐 이제는 너무나 뭐 연기자시지만 그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좀 부끄럽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가족들이랑은 절대 안 봐요. 저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가 TV에서 볼 때도 제가 저로서 좀 잘 안 느껴지고 TV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느껴져서 저도 제가 가끔 신기해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네. 그렇구나. 네. 그 커넥트 연출을 맡은 분 아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팬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미이케 타카시 감독. 그야말로 장르 영화의 대가로 불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뭐 시나리오를 받았고 감독님이 네. 미이케 타카시 감독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약간 좀 많이 설렜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 공부를 한창 할 때 뭐 또 빠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감독님 영화도 많이 봤었고 예. 그래서 그냥 얼떨떨했어요. 이게 정말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싶었고 네. 그러면 뭐 이제 맨 처음에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되게 긴장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소통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통역사분이 계시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뉘앙스로 어떻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대본을 가지고 이제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공경표 씨 하면 정말 해피인데 네. 그래도 이제 역할이 있으니까 뭔가 좀 번뜩이는 모습 좀 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대화할 때 괜히 살짝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뭐 이런 아, 좀 냉철하게 그렇잖아요. 해맑게 웃으면서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런 걸 좀 섞어야지. 사실 의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문득문득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감독님들과 처음 감독님이 대면할 때 감독님이 이미 그런 걸 좀 캐치해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 예. 뭔가 그런 뭐 눈에서 비춰지는 어떤 것들. 그래서
항상 약간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우리 혜주 씨는 어땠어요? 네. 같이 이제 작업하면서 네. 소통 같은 건 어렵지 않으셨고. 네, 아무래도 통역과 번역 계속 예. 통역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오빠 말대로 계속 같은 대본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말 안 해도 이제. 감독님도 킹덤을 보셨대요? 아, 안 보신 것 같던데. 좀 보시라고 하지.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정은미 씨가 경표 배우님, 이번에 잔혹한 시체 아트 연쇄 살인마 역할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역할에 너무 몰입하면 배우의 실제 생활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경표님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 시상 측에서 보니까. 네, 벗어난 지 꽤 돼가지고. 네. 사실 그 어떤 감정선이 휘둘린다기보다는 그 인물로 연기할 때 말투나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걸 일상에 좀 묻혀두려고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컷과 이제 롤이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막 몰입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편은 아닙니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아픔을 겪어서 계속 우울한다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서 좀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몰입했을 때 정말 잔인하고 막 그런 거에다가 큐하면 또 막 저기 가서 괜히 뭐 햄버거 먹고 이렇게 좀 반전을 주고 싶은 것 같아.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 이제 감정선이 뭐, 예. 현실에 닿아 있을 때는 예. 조금 그게 몰입도가 생기는데 이렇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그건 뭐 네. 와. 그렇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메소드 연기 막 해서 가끔 그런 걸 못 태어나서 이제 뭐 큰 일도 벌어지곤 하잖아요. 네. 그 배우들이. 네. 근데 그거는 좀 우리 혜준 씨도 캐릭터에 좀 완전히 몰입하는 편이에요? 저그 캐릭터에서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조금 극대화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치. 캐릭터가 예. 좀 깨발랄하다 그러면 찍는 동안 저도 좀 예. 발랄해지고 뭔가 그런 게 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인 감정이 많이 닿아 있을수록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최영미 씨가 커넥트 웹툰이 원작인데 두 배우분들은 작품 읽고 어땠는지 궁금해요. 원래 이 웹툰을 먼저 보셨었어요? 제의 받기 전에? 아니면 받고 나서? 네, 저는 대본을 먼저 읽고 웹툰을 읽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설정도 조금 다르고 뭐 좀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읽진 않았어요. 웹툰을. 네. 보통 이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일부러 안 보는 배우도 있고. 네, 저도 저는 안 봤습니다. 그 정혜인 배우는 또 다 읽으셨었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 배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3906님이 저는 아직 커넥트 예고편만 봤는데 혜준 배우님 머리 스타일이 되게 이 작품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그 일자 앞머리. 일자 앞머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비슷해줘야. 네. 그래도 어떤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봤지만 네. 웹툰에서 그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나 보죠? 아니요, 웹툰이랑은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초반에 조금 그래도 웹툰을 좀 이제. 리스펙 하자 해가지고 네. 안경 게 똑같이 따라 쓰는 네. 한 장면 말고는 사실 외형적으로 비슷한 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또 혜준 씨 해보니까 진짜 만화같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부탁도 안 드렸는데 우리 고경표 씨 미담이 왔네요. 이런 미담은 또 우리 혜준 씨가 아름답게. 네. 8261님이. 네. 8261님이 동생이 응팔 드라마 찍을 때 카메라 보조 스텝이었는데 경표 씨 카메라 화면에 비춰지는 거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다며 정말 웃는 모습이 해맑고 예쁘시다 하더라고요. 성격도 얼마나 좋으신지 스텝들에게 또 너무 잘해주셔서 촬영 내내 분위기 너무 좋았다며 매일 경표 씨 칭찬하던 게 생각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아. 근데 이렇게 해피한 고경표인데 질 때 화신 때는 많이 웃질 않았어.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되게 긴장했고 맞아요. 극강의 다이어트로 많이 피곤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랬어. 예. 그때 제가 어리기도 어렸고 상대 배역분들이 너무 이제 저한테는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인데 이제 또 동년배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또 고민도 많았고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예.
또 살도 빼야지. 덕분에 재밌게 봤습니다. 대사도 많았지, 그치? 네, 네. 맞아요. 자, 드라마 최강 배달꾼의 OST 고경태 씨가 직접 부른 랄랄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목격담, 뭐 미담 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하다. 달려간 달라 라 라랄라라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팬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조정의 파워타 최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커넥트의 멋진 두 배우 고경표 씨, 김혜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뭐 두 분 뭐 해피해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예, 저희도 광고 나가는 동안 아주 맛있는 얘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김혜준 씨 미담도 왔네요. 네, 오하나 삼구님이 혜준 씨 너무 반가워요. 예전 정을 나누는 초코빵 광고 찍을 때 보조 스텝이었는데 나중에 혜준 씨 나오는 드라마와 영화 보면서 어찌나 대견하고 제가 기분이 좋던지 그때 광고 찍을 때 참 인사 잘하고 예쁜 아이로 기억해서 오늘 최파타 나오신다고 해서 잠깐 짬내서 문자 보내보네요. 아이고 그랬구나. 대박 스무 살 때. 어떤 그 스토리였죠? 예, 이거는 이제 알고 예.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이요? 예. 그냥 진짜 약간 그 되게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진짜 1초 지나가듯이 생일 약간 초코 그걸로 네. 이제 생일 케이크 만들어서 네. 친구들한테 부는 내용이어서 진짜 잠깐이거든요. 근데 그치 이제, 우리가 볼 땐 잠깐이지만 계속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예. 완전 단역이어가지고 예. 와, 아이고 대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내가 이제 뭐 화가 나갖고 몰라요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평생 그것만 기억하지. 쟤는 몰라요 하고 신경질 낸 사람이야 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예쁜 거 했을 때 기억을 착했을 때 그러니까 네, 학생 때 네, 대학생 때 착해가지고 예뻤을 때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한혜정 씨가 경표님 영화 645에서도 정말 해맑은 연기 너무 좋았어요. 이번 커넥트도 기대할게요. 그러니까요. 정말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의 모습으로 네. 사실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는 건 배우에게 정말 운이거든요. 행운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45 네. 제가 돈으로 결제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아 정말 유쾌하게 많이 웃었고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처음하고 뒤가 좀 우리 경표 씨의 몸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아, 네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거 알아채고 아니 사실은 아 역시 디테일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그 캐릭터를 봤을 때 미리 좀 살을 찌워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좀 촬영들이 올해 좀 바쁘고 막 바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계속 찌웠어요. 예. 그래갖고 또 그게 또 찌고 나서 서울대작전 할 때 좀 더 뺐어야 되는데 예. 또 그게 조금 어려웠고 아 너무 바탔어요. 예. 요즘 맞아요. 촬영 준비 기간이 예,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하여튼 굉장히 재밌고 유쾌했습니다. 예, 우리 혜주 씨 육사 봤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죄송합니다. 와, 근데 저도 진짜 돈 주고 사서 볼게요. 근데 진짜 아니 결제를 해야 돼. 근데 네. 그거 진짜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쪽 입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라도 가져가야 되겠네. 맞아, 맞아. 네. 참 여러 가지가 그게 와닿으니까 행복한 좀 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이주환 씨가 커넥트 예고편을 봤는데
사람의 몸에서 촉수가 나오는 듯한 CG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장르는 배우님들이 연기할 때 허공을 보면서 연기해야 돼서 약간 현타가 있다고 하던데 두 분 촬영하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연예가 중계 뭐 아니면 무슨 영화 소개하는 데서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CG 앞에서 네네. 빈 공간에서 예, 빈 공간에서 연기를 하는 거 네. 물론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뭐 그 앞뒤의 장면을 알고서 하는 거지만 그 참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 질문은 정혜인 배우가 맞아요.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모습에 그냥 제가 볼 땐 겸손이었던 것 같고 예. 정혜인 배우 뭐 워낙 연기도 잘하고 뭐가 막 이런 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렇게 고통을 이제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 절단된 몸에서 저희가 조금 약간 좀 사리웃기 많이 나오니까 예, 예. 그 뭐 신체가 절단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촉수가 나와서 서로 다시 몸이 좋다. 재생되는 그래서 그런 거 연기할 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호흡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한 심만 찍어도 막 짐 빠지죠.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커넥트라는 게 영원히 죽지 않아요. 네네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잘려도 붙고 네. 그것도 너무 너무 그쵸. 피곤하겠다 그쵸,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그 인물이 굉장히 고독한 인물로 나와요 외롭고. 네, 그래서 아마 커넥트를 보시는 분들이 그 인물의 감정선을 좀 같이 따라가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멸을 원하지만 불멸만큼 무서운 게 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치 내 또래 다 죽었는데 나만 안 죽어 맞아요 그런 거 못 산다. 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서. 문상민 씨가 정혜인 고경표님 두 분은 전생의 원수지간이었나요? 두 분이 드라마 DP에서도 살짝 악연이었는데 커넥트에서는 악연을 넘어 매 순간 싸워야 하는 적 아니에요? 그렇죠. 저 DP에서도 이제 그런 제가 특별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DP와는 또 다른 모습의 대립관계가 보여져야 하는데 그거를 피해가려면 또 어떤 표현의 방식들을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고 물론 캐릭터도 많이 다르지만 맞아요. 어떤 그 둘의 또 케미가 어떻게 비춰질지가 우려가 됐었는데 워낙 또 우리 정혜인 배우가 배려심 많고 예. 그래서 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혜인 씨가 형이죠? 네, 저보다 두 살입니다. 예, 많이 이렇게 잘 보듬어줘요? 네네네. 많이 예.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예,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이제 좀 다독여주고 맞아요. 네. 아주 좋은 형이자 예. 동료인 것 같아요. 네. 이재희 씨가 김혜준 배우님은 신인상 컬렉터로도 유명하잖아요. 남들은 한 번 받을까 말까 신인상을 세 번이나 받아서요. 다음에 받고 싶은 상 있나요? 와, 세 번이나. 아, 그래 나 미성년도 받구나. 네. 영화 미성년으로 청룡 영화제 신인 여우상, 네. 드라마 십시일반으로 연기 대상 여자 신인상, 드라마 구경이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연기자상까지 총 신인상을 세 번이나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킹덤은 제일 살짝 나온 건데 네. 난 굉장히 킹덤에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고경표 씨는 이번에 청룡 영화제에서 사실 이거 참 좋은 상입니다. 아, 제일 부러워요. 인기 스타상. 맞아요. 제일 부러운 상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야, 인기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함께 받으신 분들이 또 그 이지은 배우 이지은 예. 가수 활동명 아이유 씨고 그리고 다니엘 해니 윤하 막 너무 그야말로 인기 스타들만 받았네요. 저 너무 놀랐어요. 예. 그분들과 같은 상을 받아서 같은 옆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막 재밌고 설레는 일이었고 예. 이번 청룡 영화제는 진짜 저한테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아요. 네. 재밌었어요, 오빠 덕분에. 아, 저 헤어질 게 하신 팀이 또 너무 수상을 하셔서 맞아요. 그게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정말. 나도 왜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행복했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그때로 한번 가볼까요? 자, 큐. Ready, get it down, they saw.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고경표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레이니 데이
님. 네. 두 분 만나기 이전에 봤던 상대 배우의 작품이 있었다면 뭔지,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실제 만나고서 그 첫인상과는 어떻게 달랐는지도요. 네. 그래, 혜주 씨는 고경표 씨 딱 이제 이번에 처음이죠? 작품에서 네, 만난 거? 작품에서 만난 예, 거 어땠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워낙 이제 좋아하던 선배님이니까 예. 좋다. 아니 근데 우리가 되게 좋다 그런데 만났을 때 생각보다 내성적이다 뭐 말씀이 없으시다 아니면 뭐 저는 약간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네. 좀 무서운 부분이나 좀 이렇게 까칠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전혀 네. 처음 만났는데 너무 그냥 원래 알던 오빠처럼 너무 친근하게 잘해주시고 예. 잘 챙겨주셔가지고 오빠랑 했던 촬영들은 다 즐겁게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고경표 씨는 어땠어요? 저 대답 잘했나요? 너무 네. 멋지네요. 아니, 저도 사실 네. 혜준 배우랑 현장에서 만났을 때 진짜 이제 농담이 아니라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저는 힘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추운 되게 추웠어요. 네, 온도와 그 촬영 공간이 다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공간인데 되게 힘들 법한 액션 씬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그 성실하고 예. 그 진짜 내색 한 번 없이 정말 힘들고 다칠 뻔한 순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되려 막 힘 내주고 하는 모습에 제가 좀 지칠 법한 그 순간에 우리 혜준이 때문에 내가 보는 내가 너무 힘이 난다. 그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 현장에서 많이 받아서 네. 끝나고 진짜 뭐 문자도 하고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고생하고. 아이고. 커넥트 봐야겠네요. 꼭 봐주세요. 진짜. 예, 커넥트. 오늘 5시에 큰일 났네. 예. 자, 러브님이. 고경표 배우님 커넥트 때 실크 잠옷을 소장하셨다고 하는데 매 작품에서 이렇게 촬영 옷을 소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매 작품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커넥트 할 때 제가 뭔가 그 사례를 하고 시체 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크 잠옷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더 의식이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예, 사실 예. 주름 져서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너무 소재가 얇아서 안에다 뭘 덧대 입기도 힘들고 그 한겨울에 좀 그게 좀 어려웠는데 그런 추억도 많고 만약에 커넥트가 잘 된다면 어떤 행사나 이럴 때 그 옷을 입고 한번 나가보려고. 되게 예뻐요 옷이. 아니 근데 멀리 본다. 근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네. 그래서 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진짜 예뻐요. 심지어. 약간 오팔 느낌도 나고. 근데 그래 그 느낌이 아니 근데 진짜 추운데도 못 껴입네. 안에 그 실크 선이 다 보이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똑같은 걸 몇 장을 준비했겠네요. 한 두 장 정도 준비하셨는데 그게 금액대가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실크니까. 그걸 하나 챙기신 거예요? 네. 그걸 하나 챙기게 됐어요. 너무 그냥 흔쾌히 내주셔서 감사했죠. 혹시 혜준 씨도 뭐 소장하고 있는 저는 커넥트에서 네. 소장을 한 게 아니고 제 옷을 실제로 입었어요. 예, 예. 그 출연할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본인 옷을 입으셨어요? 의상 피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캐릭터에 맞춰서 잘 픽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사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집에 있는 가장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화려하고 약간 그런 특이한 옷을 가져갔는데 예, 예. 그게 딱 좋다. 네, 그냥 가져가 봤는데 감독님이 고르신 옷들이 다 제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는 제 옷을 입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이 은우 씨가 커넥트 정말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고경표님, 김혜준님의 연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커넥트 살짝 무서울 것도 같고 움찔하는 장면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런 장르 좋아하시나요? 어때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봐요. 그쵸, 좀. 그래. 못 볼 수 있어. 왜? 네. 같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뽑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제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유쾌하고 좀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도 좋고 645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좋은데 이렇게 무섭고 이런 거는 잘 손이 안 닿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잔인한 걸 디즈니에서 이렇게 하게 됐을까? 사실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작품을 3부까지는 저도 미리 봤는데 보니까 약간 그 어른들의 잔혹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잔인하기만 하고 마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 동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외로움과 고립됨 예.
그리고 나오는 어떤 노래들이나 이런 맞아요. 게 가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동화적이거든요. 아, 노래도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래서 약간 아 이건 어른들을 위한 좀 맞아요. 잔혹 동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설 공주의 얼음판. 예. 뭐 잔인하기도 한 실제 막 그런 것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움찔움찔 하시는 부분들이 꽤 나올 텐데 그래도 한번 감정선에 한번 잘 따라가 주셨으면.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지금은 내가 그렇다는 거지. 사실 어렸을 때나 20, 30대는 사실 무서운 얘기나 무서운 영화는 또 환장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무서운 게 딱 좋아. 그때는 또 막 야, 무서운 얘기 해 봐 봐. 막 이러고. 무서운 영화. 뭐 그때는 또 엄청 좋아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가 있는 건데 해준 씨는 그 나이 때도 싫어하네요. 예. 나는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선생님한테 뭐 무서운 얘기 해 줘. 뭐 해 주세요. 막 이러고 아이들한테도 야, 무서운 얘기 없어. 막 이러잖아. 맞아요. 예, 밤에 예. 모이면 아, 불 꺼놓고 모아가지고 네. 아 그리고 무서울려면 진짜 무서운 영화 막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런 거 추천해봐 막 이러고 네. 커넥트 킹덤은 보셨어요? 킹덤? 네네네. 어떻게 봤어요? 아 근데 킹덤도 되게 좀 무서웠던 것 예, 같아요. 예, 무섭죠. 네. 그 분장이나 그분도 연기도 그렇고 내용도 사실은 예. 되게 암투가 많이 그려져서 예.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도 너무 네. 재밌었어. 막 쫓아오고 막 이럴 때 막 네. 허준호 씨 너무 멋있었고. 예. 맞아요. 오, 예. 임복희 씨가 김혜준 배우님 드라마 구경이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영애 배우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잊지 못할 장면 있으신가요? 없군요. 아니요. 이영애 선배님을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 친하게 지낼 정도로 네. 너무너무 행복한 현장이었어요. 예. 구경이도 저 잊지 못해야 네. 네. 그렇습니다. 조은채 씨가 경표 씨 이번에 정말 다작하시네요. 영화 육사와 헤어질 결심 또 드라마 월수금 화목토 커넥트까지 캐릭터마다 갭 차이가 컸는데 작품 촬영 시기가 겹치진 않았나요? 작품들을 같이 찍다 보면 연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많이 했네. 예. 어우 2022년 아니, 살찔 틈이 없었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 놓고 예, 이렇게 편안하게 비수기를 즐기세요. 그래 근데 이렇게 찍다 보면 진짜 연기하기 되게 어려웠겠다. 맞아. 사실 그 헤어질 결심은 2년 전에 찍었고요. 헤어질 결심, 드라마 사생활, DP를 같은 시기에 찍었고 그리고 645랑 끝나고 이제 서울대작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커넥트까지 그러니까 맞아 연달아서 네, 연달아서 계속 하긴 했는데 최근까지 월수금 화목토 네 월수금 화목토까지 네. 하면서 네. 근데 정말 저한테는 되게 보람차고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고 좀 느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예. 재미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폈어. 네. 행복. 자, 광고 듣고요. 아이고, 우리 경표 씨 아시는 분인 것 같아. 2012님이. 경표야 너 22살 때 국제 초단편 영화제에서 같이 상 받았던 감독 윤식이 형이야. 미국 갔다 왔더니 대스타가 됐구나. 그래서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 경표 포에버. 형. 아세요? 네. 예. 아마 그 메트로 거기서도 상을 받았었고. 네네. 그때 형 잘 지내시죠? 이렇게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기저기 그냥. 예. 아이는 건강하신가요? 아이도 있어요? 네. 애기도? 네네. 아이고 정윤식 씨, 정윤식 네. 형이라고. 네네. 예. 자, 우리 그 디땡 시리즈 커넥트 오늘 오후 5시에 그냥 다 6개 다 공개된대요. 화끈하네요. 네. 예. 자,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또 이렇게 해피한 고경표 씨가 정말 또. 스산한 살인마로 나온다니까. 네. 정말 연기 변신도 기대가 되고. 네. 또 우리 예쁜 김혜준 씨는 또 어떤 조력자로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 오늘 최포터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한 시간이라고 네. 느껴질 정도고 그러니까. 못 느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빨라. 우리 막 그냥 수다만 떨었는데.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구나. 우리 혜준이는 오늘 처음인데. 네. 예. 한 시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빨리 오세요. 네. 우리 경표 씨는 뭐 달려와야지 엄마한테. 네네 네. 그럼요. 아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는 드라마 질투의 화신
어머니랑 저랑 같이 나왔던. 예. 우리 OST 수란의 해봐요 이거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하고 3부에는 우리 피식이들과 함께하는 피식 타임입니다. 나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Can you save our heartbeat? Swallowing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next to you. You let me be. Hello, hello, hello.